조필 간사님, 아메리카노 한 잔씩 부탁합니다. 심부름을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적 심부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봅시다. 심부름 자체보다는 그 후에 받게 될 용돈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심부름도 선뜻 제가 할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할 심부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심부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심부름, 곧 지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이 누가 명령했는지를 알아야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명령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님은 그의 저서 역사적 예수에서 예수에 관한 고대 자료가 무려 45개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위인 중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 마시하흐와 같은 단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며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상명령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인정한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다, 제자를 삼다, 세례를 주다, 또 가르치다. 여기서 제자를 삼다만 명령형이고 다른 단어들은 모두 분사 형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1차적으로 당시의 열두 제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난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전략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서울보다 약 5분의 1이나 좁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이곳은 제자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먹고 생활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라는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친구, 캠퍼스 등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심부름, 이 지상명령으로 얻게 될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하심의 보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함께하심의 보상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보상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파격적인 보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참여할 여러분과 매 순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심부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이라는 보상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계신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